광명시 의회 여야 의원들의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측에서 안성환 광명시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그동안 골맞던 갈등이 터졌는데요. 이달 열린 임시회 보이콧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안성환 시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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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환 시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 의장의 친인척들이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시의 예산 사용에 관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안 의장이 시의원이 아닌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회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4일 안 의장의 윤리위원회 회부로 이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의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달 열린 임시회마저 전면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윤리위원회 회부돼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인원수에서 작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떤 게 하더라도 의장님이 진심으로 사과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안성환 광명시 의장은 이번 상황으로 의회가 혼란해진 점에 대해서는 시민께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 열린 윤리위 자문위원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대로 결자 해지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맞섰습니다. 결자 해지해야 되지 않나요? 그들이 나보고 사퇴하라고 묶었잖아요. 그리고 윤리위원회 심의를 제소했죠. 그리고 또 의회를 보이콧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저를 묶었으니 묶인자가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도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광명시 의회. 오는 13일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 질문이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